놀이로 커가는 영아, 놀이로 키우는 교사, 인형으로 함께 놀아요. 영아가 손 인형의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신과 또래가 손에 낀 인형의 모양이 어떤 동물인지 이야기하는 모습이네요.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? 영아가 이야기하는 손 인형의 모양에 대해 반영해서 상호작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도윤이는 호랑이야? 아유, 무서워.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? 영아는 손 인형 용도대로 손에 끼어 입을 벌리는 부분을 이야기하듯 조작하고 있네요. 이때 교사는 손 인형으로 영아의 이야기를 반영해주거나 대화 상대가 되어 반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책 읽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야? 그래, 책 읽어줄게 라고 반응해주면 좋겠네요. 영아는 교사가 손 인형으로 이야기하듯 하자 손 인형과 대화하듯 이야기합니다. 영아는 교사가 조작하고 있는 손 인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듯한데요.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? 영아의 말하기를 자극하기 위해 손 인형으로 영아와 대화를 시도하면 좋습니다. 영아는 교사가 손 인형으로 책 읽기를 시도하면 집중합니다. 이때 교사의 책 읽기가 아닌 손 인형이 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손 인형의 움직임이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. 이때 교사는 영아의 관심을 유도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때나 영아를 활동에 참여하도록 자극할 때 손 인형으로 영아에게 상호작용을 시도하면 좋습니다. 영아가 손 인형을 함께 책 읽기를 듣는 친구처럼 옆에 앉혀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때 교사는 어떻게 놀이를 지원하면 좋을까요? 교사는 영아의 행동 의미를 파악하고 그 의도대로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도윤이도 원숭이도 호랑이도 함께 동화책 읽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이번 시간 놀이에 대한 교사의 지원을 정리하여 살펴보세요.